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연근해를 운항하는 선장들은 여객선보다 유람선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조와 중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위험한 노선을 무방비 상태로 운항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송태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민관합동 TF팀의 긴급 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된 독도 사랑호입니다. 비상전원 공급 불량 같은 기계적 문제도 있었지만 선원들이 구조장비 사용법을 모르는 등의 인적 요인이 주로 지적되면서 운항이 정지됐습니다. 같은 울릉도 독도 노선을 운항하는 돌핀호는 긴급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았는데도 기관 고장으로 회항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연근해를 운항하는 선장들은 이런 여객선보다 유람선이 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남해안에서 운항 중인 한 유람선은 독도 사랑호나 돌핀호와 거의 비슷한 거리를 운항하는데도 유람선이라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의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이제 독도 갔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새롭구나. 뭐 시설이 잘 됐는데도 중간에 고장이 나갖고 해양하는 그런 사고가 났는데 요배는 그 배에다 그냥 배도 아니죠 사실은. 어선을 개조해서 정원을 늘린 뒤 유람선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서 노후 선박을 들여와 증축하는 경우도 여객선 못지않게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이루어진 민관합동 긴급점검에서 유람선은 빠졌습니다. 바다 유람선의 면허와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해양경찰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는 발표를 했을 뿐입니다. 유람 허가를 처음부터 내줘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건 해경들이 그다 수령할 때 앞에서 해경들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체크를 하고 국내 주요 항구와 도서 지역에서 운항하는 유람선은 모두 584척입니다. 여객선 업계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부 업체들이 안전을 무시하고 편법, 탈법 운항을 계속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